만 돈에 대한 목표 50억 지금 자산가가 된 부분은 네. 50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100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고요. 아마 지금 부동산 경기가 돼서 재건축, 재개발이 제가 한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100억 육박하지 않겠느냐. 아마 70, 80억은 여기까지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2004년인 걸로 기억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작가님은 이 경매를 하실 때 나는 월천만 원 벌 거야, 나는 50억 자산가가 될 거야, 이런 뭐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 심풍? 어떤 마음으로 이 경매를 시작하셔가지고 이 정도 경제에 이르시게 된 건가요? 사실은 제가 유한 킴블리라는 회사에서 아주 소위 말하는 승승장구하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직장생활 5년 6개월 만에 대구 지사장을 하고 퇴직을 하면서 목표는 저는 100억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제가 98년도에 퇴사를 했으니까 98년도에 퇴사하면 100억이라는 목표를 가졌다고 한다면 지금 시세로는 한 300억 이상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100억을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돈에 대한 목표 50억 지금 자산가가 된 부분은 네. 50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100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고요. 아마 지금 부동산 경기가 돼서 재건축, 재개발이 제가 한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100억 육박하지 않겠느냐. 아마 70, 80억은 늦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재건축, 재개발이 순조롭게 되면. 네네. 그럼 그 왜 100억이라는 그 이제 자산을 모으겠다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수단이 왜 경매셨어요? 딴 것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네.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2004년인 걸로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네. 제가 대구에서 김밥 체인점을 운영을 했었어요. 네. 제가 가맹점 본부였는데 네. 제 가맹점들에 대한 부동산 계약을 추진해주는 과정에서 건물주들 월세 받는 내용들을 알게 되었어요. 네. 물론 저도 월세를 주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동산이 많은 건물주한테 죄송한 말씀이겠으나 네. 건물주들은 노동력을 투자하지 않고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수익이 창출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동산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2007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더 공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부를 창출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좋겠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 자산의 70%는 부동산이죠. 네. 그럼 또 인간은 부동산을 떠나서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구조적인 그런 동물들이니까 부동산을 택하게 된 겁니다. 2004년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2007년에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셨으면은 이제 2008년 그 서프라임 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피부로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 그때는 초심자라서 사실 그렇게 잘 못 느꼈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네, 네. 저는 그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소위 마트라는 쪽에 특화를 해서 제가 컨설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을 그렇게 네. 많이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전직이 유한 킴블리다 보니 네. 마트에 대해서는 좀 잘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마트를 컨설팅하는 쪽으로 네. 제가 대구 경북에서는 꽤 이름이 있는 쪽이어서 네. 일반 부동산을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해요. 그 마트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상권이라고 입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이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때 아파트 몰랐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부분들 실제로 알게 된 거는 2018년 이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경매 수익의 핵심이 대출이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레버리지에 관련된 내용이죠. 네. 자기 자본 100%보다는 대출을 50% 끼고 있다면 자기 자본은 50%만 들어가고 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수익률이 달라지니까 결국은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네. 수익률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레버리지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롭 무어라고 하시는 분인가? 맞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에서도 그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네. 수익률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물건을 잘 분석한 뒤에는 얼마나 싸게 얼마나 대출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경매의 성과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그럼 이 경매를 부동산 감정가격 매겨가지고 금융권에서 다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경매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건가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네.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도라든지 네. 또 지역이 어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네. 결국은 이제 낙찰 가격을 얼마나 받느냐가 본인의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출을 하는 방법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대출의 금액이라든지 금리는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네. 낙찰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 경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송품 팔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발품이라고 해서 임장을 가잖아요. 네. 작가님은 근데 책에서 보니까 바카스 한 번을 꼭 가지고 가신다고. 이건 어떻게인가요? 네. 바카스라고 하는 의미가 네. 어떤 특정 제품을 선전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바카스라는 의미가 네. 우리나라 분들의 정서상 네. 피로 회복이라는 말하고 조금 일맥상통한 게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어떤 자양강장 드링크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라는 말의 의미고 실질적으로 바카스를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네. 동네 슈퍼에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동네 슈퍼는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공유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슈퍼 예사님께 네. 바카스 한 병을 구입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네. 또 우리가 나무 집을 처음에 방문할 적에 빈손을 가지 않잖아요. 네, 그런 네. 사람들이. 그래서 바카스 한 병이라도 네. 가지고 가서 그분들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해서 네.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취득하라라는 측면에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아, 그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네에 뭐 상가가 나왔다. 그럼 이제 근처 슈퍼에서 바카스 하나 사면 뭐 이 동네 뭐 상가 분위기는 어때요? 이렇게 네. 슬쩍 이제 물어보면은 장사 되니 안 되니 뭐 이렇게 네, 나올 네, 거고 네, 또 그 산 바카스 들고서 뭐 같은 건물 내 다른 상가 주인을 찾아간다든지 네, 네.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찾아간다든지 해서 네, 네. 그 바카스를 주면서 또 정보를 취득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죠. 네. 경매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가격을 잘 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은 초보자들은 항상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찰이 안 되죠. 네. 차리 안 되니까 지방 한번 가면 차비 들고 또 자고 와야 되고 네. 밥 먹어야 되고 하면은 이게 뭐 비용만 계속 깨지지 사실상 계속 뭐 하나 낙찰받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작가님께서 갖고 계신 입찰가를 정하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기보다는 네. 일단 본인의 자신감이고요. 또 뭐냐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 네. 그 수강생들의 초보자들이죠. 네. 대부분들은 최저로 낙찰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유찰이 3번 됐든 4번이 되었든 5번이 되었든 최저가로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초보자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폐차를 하게 되죠. 네. 폐차를 한 5번만 하면 떠납니다.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네. 라고 하는데 보통 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저 경매가가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과감하게 150을 쓸 수 있는 자신감은 필요하고요. 네.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네. 본인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럼 남들은 100%짜리를 101%, 102%에 쓰지만 난 네. 150%에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네. 나오냐면 본인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얼마를 잘 따듬어서 네. 잘 만들어서 170원, 80원에 팔 수 있는 자신감, 노하우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을 보자면 네. 자기가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 일반 시세로 살 수 있는 가격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잡죠. 그 기준에서 본인이 들인 노력, 네. 임장이라든지 손품이라든지 내품이라든지 신품이라든지를 네. 통해서 본인이 든 노력을 빼면 그 노력이 20%라고 가정한다면 본인은 100에서 20을 빼면 80이 되겠죠. 그게 결국은 자기 응찰가가 될 텐데 그 20%는 결국은 자기 수익률이 될 테고요. 네. 하지만 수익률을 단순히 100에서 본인이 들인 노력 20%를 빼고 80% 정할 게 아니고 100에서 150%로 갈 수 있는 자기의 기술을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 기술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말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책에서도 소개한 바에 의하면 제 후배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포크레인 기사분이신데요. 네. 땅을 아주 싸게 사죠. 싸게 사서 경사진 땅, 남들이 쳐다보지 않은 땅을 사서 네. 그분은 일반적으로 포크레인을 일이 없는 날은 가지고 나가서 그 땅을 평탄 작업을 합니다. 하고 풀 제거합니다. 따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요. 그분의 기술은 뭘까요? 포크레인입니다.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주 못생긴 땅을 네. 싸게 삽니다. 그분은 100짜리를 150에 사지는 않아요. 100짜리를 네. 그분은 30에서 40에 사죠. 네. 그리고 120에 파니까 순위를 크죠. 어쨌거나 그분은 포크레인의 기술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 후배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장사의 노하우가 있어요. 네. 그분은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상가를 낙찰받아서 상가를 살리는 거죠. 장사를 잘해서. 그러니까 각자만의 개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저는 강의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첫 시간은 각자 소개를 하게 하는데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력을 소개하라고 저는 강요 아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이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가지고 가야 될 부동산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점포가 될 테고요. 어떤 분은 빌라가 될 테고 어떤 분은 신축이 될 테고 그래서 그분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캐릭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극대화시켜내서 네. 서설팅을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100%짜리를 30% 40%에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네. 100%짜리를 150%에 과감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그럼 경매 강의도 맞춤형으로 해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처음 듣습니다, 이거는.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이론을 알려주고 이제 분석하는 거 알려주고 네. 임장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일반적인 것 같은데. 뭐 일반적인 거 당연히 하죠. 네, 그건 네. 기본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를 끌어내야 되니까 그분이 예를 들자면 전직이 건설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신축을 걸합니다. 땅을 사서 신축을 하세요. 신축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음식점을 오래 하신 분이 계시다. 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생님은 상가를 받으셔서 장사를 하세요. 네. 장사를 하시지 마시고 장사를 해서 부동산을 대파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수선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분은 수선점 또 미용 기술은 미용 점포를 해라. 그런 속에서의 이제 상권과 입지를 또 제가 알려드리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아, 작가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확신을 가질 것 같아요. 확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그분들의 몫이라.